안녕하세요, 선영이 쭌입니다. 오늘은 여자친구의 핑거팀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세 가지 테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각몽은 자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꿈이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꾸는 꿈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의식이 살아있는 꿈입니다. 자각몽 속에서는 본인이 상상하는 대로 세상이 펼쳐져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는데요. 줄거리를 함께 살펴보실까요? 은하는 꿈속에서 나비를 쫓습니다. 나비는 소년 시절의 상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은하는 어른이 되기 싫어 시간이 정지된 자각몽 속에서 나비를 쫓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시간은 정직하게 흐릅니다. 유주는 진작에 어른이 되는 것을 받아들였고 소원과 엄지는 두세 번째로 어른이 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신비는 어른이 되기 싫어 은하의 자각몽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먼저 어른이 된 소원과 유주는 신비를 잡으러 다닙니다. 신비는 이 세상이 은하의 자각몽인 것을 알고 쫓아오는 소원과 유주에게 반격을 시도합니다. 은하가 꿈속을 다시 설계하면서 공간은 뒤바뀌고 신비는 계속 도망다닙니다. 어른이 된 엄지는 그런 신비를 발견하고 총을 쏩니다. 신비는 쓰러지고 유리구슬이 떨어집니다. 엄지는 가까이 다가가는데 신비가 이때 반격합니다. 뒤늦게 자신이 설계한 장소로 은하가 찾아옵니다. 신비와 예리는 그런 은하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신비와 예리는 자신을 잡으러 온 소원과 유주의 총알을 피하게 되고 꿈속 세상에 균열이 옵니다. 은하의 유리구슬에서 나비가 사라지고 예린과 신비의 유리구슬에서 새로운 꽃이 피어납니다. 유주는 이런 과정을 예전에 벌써 겪었습니다. 뒤늦게 어른이 된 신비와 예리는 마지막 멤버 은하를 잡으러 옵니다. 신비는 어른이 되는 총을 은하에게 쏘는데 엉뚱하게 예린이 총에 맞고 은하는 아래로 떨어져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렇게 은하는 어른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눈물 한 방울을 흘립니다. 멤버들은 마지막으로 어른이 된 은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여기까지가 줄거리인데 은하는 왜 꿈에서 깨어나야 했을까요? 두 번째 테마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여자친구는 데뷔작 유리구슬에서 버디들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보이지만 쉽게 깨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이슬처럼 사라질 것만 같아도 불안해하지 말고 꿈 같아 보이지만 손을 꽉 잡아주겠다고도 했죠. 나비로 상징되는 10대 시절인 꿈속에서는 정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유리구슬에서 말한 모든 것을 지키며 신비롭고 몽환적인 많은 것들을 버디와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자친구는 작년 초 시간을 달려서 해서 졸업을 그려냈지만 그 당시엔 신비와 엄지가 고3이었습니다. 그래서 너 그리고 나를 통해 여고 시절의 추억을 한 번 더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여자친구의 나이는 실제로 모두 20살이 넘은 성인입니다. 더 이상 교복을 입고 소녀 컨셉을 하는 건 현실과 꿈이 일치하지 않는 활동이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신비와 엄지는 여고생이었기에 현실과 꿈이 조금은 일치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작까지는 여자친구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 소녀스러운 청순한 이미지를 보여줬다면 핑거팁에서는 멤버 모두 성인이 된 여자친구의 사랑을 그렸습니다. 여자친구의 사랑은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이 아닌 이제 막 사랑에 눈뜬 당돌하고 시크한 감성으로 표현했습니다. 거기에 맞춰 화려한 컬러와 짙은 화장으로 걸크러쉬 이미지로 변신도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손가락 끝 하나로 남자를 유혹할 수 있다고 어른이 된 여자친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유리구슬 같은 10대 시절의 꿈에서 깨어납니다. 여자친구는 데뷔작 유리구슬부터 너 그리고 나까지 네 곡을 연속으로 히트시키며 빠른 시간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여자친구에게는 이런 성공이 마치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총알같은 노력과 버디의 지원사격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그렇게 정상에 오른 여자친구는 어른이 되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함께해준 버디에게 핑거팁을 통해 사랑의 총알을 날리고 있습니다. 전작들에서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며 수줍어하던 소녀들은 사랑을 하는 어른으로 당차게 성장했습니다. 2015년 섹시한 컨셉의 걸그룹이 넘쳐나던 시기에 건강한 소녀들인 여자친구의 등장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버디들은 그동안 여자친구와 시간을 함께 달리며 성장에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조금 더 과감해진 여자친구의 모습에도 버디가 함께 해준다면 꿈에서 깬 어른들의 현실을 살아가더라도 여자친구의 성장은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여자친구의 핑거팀 뮤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수다쟁이 쭈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